언제 먹어도 맛있는 순대볶음이 고준영을 만나 더욱 맛있어졌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순대의 색다른 변신. 새콤하고 칼칼한 소스와 우동통한 순대의 찰떡궁합. 고소한 들깨가루와 향긋한 깻잎이 맛을 두 배로 올려주는 백순대볶음과 매콤한 양념장이 순대에 쏙 배인 쫄깃쫄깃한 매운 순대볶음. 고준영 셰프의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마성의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위트가이 김동완입니다. 고준영입니다. 이거 안 해주세요. 고준영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고준영 셰프님과 함께 이번 주 야식 메뉴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야말로 야식 단골 메뉴죠. 순대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순대는 정말 어릴 때부터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네. 순대의 그 쫄깃하고 속이 꽉 찬 당면 먹는 맛이 진짜 좋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마트에서 진공 포장된 순대를 네. 이렇게 통으로 팔아서 네, 너무 신기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순대 다루는 법이 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좀 네. 순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순대 여기 네.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진공 포장된 이런 네. 순대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네. 찌다가 이렇게 많이 터진다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김밥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이런 긴 꼬치가 있거나 아니면 네. 포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구멍을 좀 뚫어주는 거예요. 살짝. 아, 미리 터트리는 게 비법인가요?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멍을 내줌으로써 이제 이게 만약에 익으면서 수분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아, 팽창하는 거죠? 네네네. 좀 방지해 약간, 약간 풍선 터치듯이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살짝만 구멍을 내주시면 이 사이로 이제 수순이가 빠져나가면서 터지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는 거죠. 맞아. 찌다 터지면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아래 폭발하는 거죠. 네, 맞아요. 있더라고요. 안에서 막 당면이 막 다 삐져나오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쑤시개나 포크를 이용해서 조금만 구멍을 내주시면 예쁘게 찔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순대 이렇게 보관했다가 쪄먹을 네. 때 가끔 그 막 쪘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안 좋은 냄새 날 때가 약간 있는데 약간 돼지국 냄새가 좀 날 때가 있는데요. 네. 전자레인지나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냄새가 날 수 있고요. 만약에 잘려져 있으면 이렇게 단면 있잖아요. 네. 단면을 갖다가 기름에다가 한번 앞뒤로 이렇게 좀 구워주시면 그 냄새를 좀 없애줄 수 있고 맛있게 좀 드실 수 있어요. 아, 구워서 날려줘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한번 굽게 되면 그 기름과 이 순대가 만나면서 고소한 맛이 좀 더 나가지고요. 네. 안 좋은 냄새를 갖다 좀 없애줄 수 있거든요. 아. 꼭 구워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순대국밥집 갔는데 가끔 그런 냄새 날 때 있는데 맞아요. 구워달라고 해볼 네, 그럼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네. 순대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들깨잖아요. 네, 순대랑 들깨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네. 사실은 많이 좀 이용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활용은 좀 많이 안 하시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혹시 이건 이제 이 레시피 보시고 순대 만드실 때 들깨 쓰시고 좀 남으시면 지퍼백에다가 그 남은 들깨를 갖다가 다 넣어주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산패가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기름을 좀 많이 네. 머금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최대한 공기가 좀 안 들어가게 최대한 이렇게 공기를 좀 다 빼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냉장 아니면 냉동에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꼭 이제 그 산소와 공기와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가지고요. 만약에 너무 많을 경우에는 냉동에서 좀 보관하시는 게 좋고 금방 다 쓰실 것 같다고 하시면 이렇게 밀폐하셔가지고 냉장에서 보관하시면 오래 잘 맛있게 좀 쓰실 수 있습니다. 아, 냉장 보관해야 되는군요. 네네. 네, 싱크대에 그냥 놓은 들깨가루가 있는데 오늘 버려야 되겠습니다. 아깝지만 순대를 그동안 먹긴 먹었지만 정말 그 맛있게 보관해서 맛있게 먹는 방법은 오늘 고준영 셰프님께 제대로 배워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순대 요리 두 가지 시작해 보겠습니다.